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탑, 자, 오늘은요, 11월입니다. 11월, 솔로이신 분들의 솔로 연애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가을인데요, 날씨가 정말 쌀쌀해졌습니다. 가을은 패스하고, 바로 추운 겨울이 올 기세입니다. 겨울, 혼자 절대 보내지 마시고요. 따뜻한 여우 목도리, 늑대 목도리 하나씩 꼭 생기시길 바라는 마음으로요. 여러분들의 11월 솔로 연애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꼭 도움이 되어드렸으면 하고요. 자, 그럼 오늘은요. 선택지는 네 가지인데요. 자, 이 타로의 이름부터 크레이지고요. 섹시구요, 러브입니다. 자, 잠시만요. 자, 이렇게 11월의 솔로 연애운입니다. 선택지는 네 가지구요. 자, 이 강아지가 첫 번째 선택지, 아니면은 이 참새네요, 참새. 그리고 토끼인가요? 토끼. 자, 그리고 소입니다, 소. 자, 이 타로의 의미는 제가 잠시 뒤에 해석해 드릴 테니까요. 이네 가지 선택지 중에 한 가지 선택지 선택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11월 솔로이신 분들의 연애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11월 솔로이신 분들의 연애운 알아보고 있고요. 첫 번째 선택지, 자, 이 강아지입니다. 자, 그럼 타로를 오픈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11월 선택지, 첫 번째, 요 솔로이신 분들 굉장히 흥미진진한 12월 한 달이 되실 건데요.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11월 달에는 무조건, 뭐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요, 연애가, 진행되실 거예요. 이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타로예요. 악마 있고요, 죽음 있고요, 그리고 불을 뿜는 용이 있습니다. 눈동자가 시뻘건 곰이 여러분을 뜯어먹으려고 하고 있고요, 여기 무너지는 탑까지 있어요. 너무너무 안 좋아서 제가 11월 달에는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와 동시에 이 로맨스 엔젤의 타로는 웨딩입니다. 웨딩. 로맨스 엔젤 연애운을 가장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는 타로죠. 많이 보셨을 거예요. 로맨스 엔젤은 웨딩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보호하고 있어요. 깊은 곳에서 여러분은 플레이예요, 플레이. 이 강아지들 풀밭에서 뛰어놀고 있습니다. 플레이. 자신을 좀 가뒀던 벽을 허물어 버리시고 좀 풀어 놓으시래요. 좀 자유롭게 자유로운 영혼이 돼서 좀 뛰어 놓으시래요. 이게 여러분의 깊은 마음인데요. 너무 망가질까봐 여러분이 조심조심 한 발짝 한 발짝 스스로를 보호하고 자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뭐 호기심 그리고 기쁨보다는 내가 잘못되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과 걱정을 먼저 하고 계시는 여러분이에요. 자 이렇게 악마니 무너지는 탑이니 채찍이니 고춧가루에 불을 뿜는 용 죽음 나와줬으면요. 이건 11월 한달 여러분한테 들어오는 사람은 영양가가 없으니 연애를 잠시 멈추시는 게 정답이긴 하지만 오히려 지금까지 여러분은 계속 그렇게 뭐 11월의 문제가 아니에요. 먼저 망설이시고 먼저 걱정하시고 행동하시기보다는 생각이 많으셨어요. 자, 사람을 만나다 보면은요.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만나지 않고서는, 그 사람을 잘 알지 않고서는,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분간할 수 없다는 거.
한 10명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11월은 한 7명은 영양가 없어요. 패스입니다. 패스. 다만 이 태양의 타로가 있죠. 자, 태양의 타로가 있습니다. 분명히 11월에 한 명만 잡으시면 돼요. 나는 한 놈만 팬다. 한 명만 잡으시면 돼요. 자, 플레이입니다. 플레이. 여러분을 너무 구속하지 마세요. 자, 이 정도 고춧가루라면요, 재회가 여러분한테 다가올 텐데, 그 재회는 영양가가 없습니다. 웨딩이라는 타로가 있어요. 분명히 11월 연애운 충만합니다. 솔로이신 분들은 많은 사람 만나시고요. 그 안에 한 명만 찾아내시면 됩니다. 여러분을 거쳐간 한두 사람이 여러분에게 부정적이었다고 해서 모든 남자 혹은 모든 이성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악만이 죽음이나 뭐 이렇게 부정적인 분만 계시는 건 아니에요. 거꾸로 생각하면요. 잠깐 만났다고 해서 모두 결혼하고 사귀는 거 아니에요. 그냥 패스입니다. 패스. 뭐밥 한번 같이 먹을 수 있는 거고요. 차 한번 같이 마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혼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신을 구속하지 마라. 그런 의미가 나와줬기 때문에 이런 부정적인 타로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11월, 예. 제가 처음부터 그리고 끝까지 이 리딩은요, 예. 여러분을 구속하고 있던 굴레를 벗어나 좀 자유롭게 자유부인 판프파탈이 되어 보세요. 많이 만나시고요. 많이 만나다 보면 나쁜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 뭐 나쁘다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죠. 내 스타일과 맞는 사람이 있고 맞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초반에 아니다 싶으시면 바로 철벽 치시고요.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얘기하세요. 아 그냥 아닌 것 같다라고. 예. 오히려 그렇게 자를 때는 확실하게 잘라주시는 게 좋고요. 태양의 타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 좋은 직업, 사짜 직업, 예, 여러분한테 들어올 거예요. 플레이, 예. 그 어느 때보다 사람들 많이 만나러 다니시고요. 모임 자리. 저는 많이 참석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예, 분위기, 예, 느낌적인 느낌 오시죠? 여러분의 촉을 믿으세요. 이 강렬하죠? 죽음과 악마, 요런 타로들이 나왔을 때는 바로 느끼실 거예요. 아, 저 사람 안 좋다. 그럴 때는, 예, 설사, 분위기 좋다가도 아니다 싶을 때는 바로 자리 일어나시는 거예요. 너무 늦게까지, 예, 술을 드신다거나, 뭐, 취할 정도로, 예, 뭐, 그러지 마시고요. 가볍게 차 드시고, 대화하시고, 뭐, 톡으로 조금만 더, 예, 조금만 그냥 대화 이어나가다 보시면은, 아, 저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다. 아니다. 바로 느낌 오실 거예요. 그러면 그냥 패스해 주시면 돼요. 11월 여러분들은요, 사람을 만날 때, 너무 늦게까지, 예, 같이 계시지 않는다. 그리고 일단은 간을 좀 본다. 톡이나 전화 연락으로요. 그리고 아니다 싶으시다는 촉이 왔을 때는 과감하게 잘라버려라.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솔로이신 분들은 분명히 좋은 사람, 태양, 능력 있는 사람 나타납니다. 이 사람도요, 여러분 촉이 요 사람이다 싶으시면 과감하게 가시는 거예요. 자, 여기 과일과 포도주는요, 풍족함을 나타냅니다. 주변에 이성들이 많아진다는 거고요. 웨딩은 분명히 태양과 만납니다. 이 태양과 만나, 웨딩이 태양과 만났다는 건한 명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기운이 충만한 거예요. 연애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거죠. 썸이나 이런 거에 머물지 않을 거예요. 태양은 그만큼 강렬하고요. 웨딩이라는 타로 역시 로맨스 엔제에 두 사람이 묶이는 아주 강력한 타로입니다. 썸뭐 이런 거 아닐 거예요. 분명히 연애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분을 만나실 거고요. 그러다 보니 옥석을 가려라가 이첫 번째 선택지 11월 솔로이신 분들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제가 과감하게 지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 썸이 아니에요. 오래 사귀실 연애할 만한 찐 사람을 만나실 거니까 옥석을 잘 가리시고요. 그리고 플레이
그 어느 때보다도 자유부인 팜프파타, 예, 자신을 좀 풀어놓으세요. 지금 1월부터 10월까지 여러분은 왜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일에 바쁘셨나요? 아니면 공부에 바쁘셨나요? 너무 자신을 억압하고 억누르고 있었어요. 그게 자칫하면 이 11월, 12월 연말에 빵 터져버릴 수가 있는데 자, 워워 그러지 마시고요. 좋은 사람, 분명히 웨딩 들어있으니까요. 그 사람을 찾는데 한번 그 에너지를 써보세요. 자, 내 사랑에다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새 출발을 다짐하라. 그죠? 자, 새 출발을 다짐하시는 겁니다. 뭐 고춧가루, 악마, 죽음 다 말씀드렸죠. 과거는 의미 없어요. 과거에 얽매이지 마시고요. 11월 분명히 찐사랑이 들어옵니다. 자, 사랑이에요. 사랑. 솔로 탈출. 100퍼 아니 120퍼 첫 번째 선택지 여러분들은 솔로 탈출 각입니다. 여러분의 11월 응원할게요. 복탑, 복탑. 두 번째 선택지입니다. 이 참새를 선택하신 여러분들. 솔로 연애운 11월이요. 자, 그럼 신중하게 타로를 열어볼게요. 잠시만요. 자, 두 번째 선택지 여러분 솔로이신 분들의 여러분은요 여기 보시면 위기예요. 위기 리스크입니다. 이 리스크가 여러분의 11월을 지배하는 키워드예요. 여기 끊어진 다리도 있고요. 고민하고 있다는 고민의 예, 나침판이에요. 빙글빙글 돌아가죠. 예, 계속 돌아갑니다. 결정을 짓기가 어려워요. 로맨스 필링이라는 로맨스 엔젤의 타로입니다. 분명히 여러분은 혼자이실 리가 없어요. 하지만 선뜻 나서서 선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재회를 기다리고 있다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예, 보여주는데요. 돌덩이 그리고 정체를 상징하는 요 초록색의 자연의 타로 그리고 멈춰있다는 그냥 풍경이에요. 풍경. 여러분의 마음은 어느 순간에가 멈춰있고요. 그게 리스크이고 위기이고 여러분의 가슴을 아프게 한다는 걸 알고 있지만 끊어져 있어요. 끊어진 사랑, 끊어진 재회를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 11월 주변에 사람들이 나타나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기다릴 거예요. 자, 다행스러운 건 분명히 그 사람한테 연락이 올 겁니다. 여기 이렇게 앨리스가요, 부채로 얼굴을 가리고 웃고 있어요. 표정 관리이죠. 완성과 목적 달성을 상징하는 타로가 있기 때문에 11월에는 뜬금포 연락이 있을 거고요. 자, 정체예요. 여러분이 11월 한 달을 감수하시고 기다리셔야 하기 때문에 뜬금포 연락이 있을 겁니다. 이 연락이 자, 잘 된다 안 된다는 말씀은 제가 드리지 못하겠어요.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죠. 이 저스티스 절과 칼의 여신이에요. 재회를 기다리고 계신 여러분들 11월에는 분명히 연락이 올 거니까 기다려 보시고요. 로맨스 필링. 자, 이것은 이 질문은 솔로 연애운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꼭 재회가 아니어도 여러분 주변엔 사람들이 모여들 거고요. 대시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을 감싸고 춤을 추고 싶어하는 이런 사람이 나타납니다. 딱히 끊어진 다리고 이 고민을 상징하는 타로이기 때문에 긍정적이진 않을 거예요. 연애로 이어지기에는 이번 타이밍은 좀 힘든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리스크 위기라는 거예요. 자, 하지만 하나 더 한 발 나아가서 말씀드리면요. 이 새가 날아가고 있죠. 예, 이 세 마리는 그냥 전기불에 앉아 있어요. 요 타로에서 리스크라는 건요. 자,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당연히 모험에 뛰어들어야 됩니다. 그런 모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솔로이신 분들, 예, 새로운 사람이 들어옵니다. 여러분에게 갑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분들,
저는 이 새로운 사람과는요, 너무 마음을 빨리 열지 마시고요. 그분을 선택하시면 찜찜하실 거다. 확신이 안 되실 거다. 하지만 좋은 사람인 건 맞아요. 왜냐하면 표정 관리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누군가 완전 찐 솔로이신 여러분들에게는 인연이 들어올 거예요. 마음에 좀 차지 않지만, 내 눈높이에는 맞지 않지만, 내 마음엔 들지 않지만, 일단은 표정관리, 기분이 나쁘진 않을 거예요. 이 관계가 긍정적으로 결론 날지는 솔직히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나쁜 분은 아니시니까 여러분 마음에 좀 못 들지 않아도 관계는 좀 발전시켜 가시는 거, 이 리스크에 뛰어드시는 거 저는요 추천드리고 싶어요. 자, 이 리스크라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을 좀 멈추게 할지 아니면 이 위험에 뛰어들게 할지 굉장히 해석이 좀 오락가락 하는데요. 제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어지간한 새는 멈추시는 게 좋을 것 같지만, 자, 조심만 하고 가만히만 있어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단은 행동하시는 게 첫째니까요. 자, 새로운 사람에게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 그리고 솔로이지만 재회를 좀 기다리고 계셨다면 연락 옵니다. 그거 한번 기다려 보시고요. 자, 그럼 내 사랑의 해답 한번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무엇을 기다리고 있단 말인가? 자, 무엇을 기다리고 있단 말인가? 그죠? 예. 리스크, 예. 뛰어드시랍니다. 예. 인생 뭐 있나요? 여러분을 위한 선택 하시는 겁니다. 자, 응원 드릴게요. 복타. 복타! 자, 세 번째 선택지 11월에 솔로 연애운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토끼, 왕관을 쓴 토끼를 선택한 여러분의 선택지. 자, 알아보고 있고요. 잠시만요. 자, 11월 세 번째 선택지 여러분 뉴패가 들어옵니다. 연하의 뉴패가 들어오고요. 그다지 뭐 능력이 좋다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매겨 살려야 된다. 겉으로는요 굉장히 어른스러워 보이실 거고, 자, 믿음이 가는 사람. 그런 분이시겠지만, 뭐, 나이도 어린데, 내가 좀 의지하고 싶어지는, 예. 그렇게 생각이 드시겠지만, 예. 애입니다, 애. 마음속은 굉장히 어려요. 생각하는 것도 어리고. 자,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나이도 어린데, 여러분 앞에서 인생 얘기할 겁니다. 여기 채찍이에요, 채찍. 결코 뭐 하나 여러분에게 지고 싶어 하지 않는 이분의 마음이, 자, 이렇게 채찍을 든 사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무릎 꿇리고 싶어 하고요. 자신이 여러분을 꼬셨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요. 여러분보다 훨씬 피지컬이 좋으실 거예요. 키도 크시고. 돈 없는 거, 뭐 능력은 어려서 그런가요? 예, 능력 살짝 떨어지는 거 빼면은 완벽합니다. 일단은 뭐 겉으로 보이는 피지컬이나 뭐 이런 쪽으로는요.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은 꼬셨다고 생각하고요. 황제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가 왕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이 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11월에 그분과 관계가 발전될 것이라는 의미의 이 뉴 러브가 나와줬어요. 자, 여러분이 애초에 선택하신 이 토끼, 예, 이 토끼가 뭘까요? 예, 여러분의 11월, 이번 달의 목표는요, 즐기는 거예요. 즐거움. 뭐, 솔로, 연애운. 자, 연애 쪽으로 말씀을 드렸지만요, 어떻게 보면 지금, 찐 사랑을 찾으시기보다는요,
날씨도 춥고 마음도 좀 공허하고 새로운 사람이 나타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요, 목표를 11월에 정말 좋은 사람 만난다 그렇게 보지 마시고 그냥 예, 마음이 가는 대로 좀 행동하세요. 뭐 즐기세요. 연하에 피지컬이 좋은 예, 그런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게 11월이에요. 자, 여기 앨리스가요, 나무에 기대서 예, 고개를 돌리고 있죠. 이거는 아쉬움의 타로. 자, 그리고요, 뗏목의 타로도 있습니다. 바다 위 망망대해에 뗏목 하나가 떠 있어요. 이분을 만난다고 해도 외로움이 채워지는 건 아니에요. 그냥 즐거움의 목표를 맞추세요. 이 추운 겨울 혼자 지내셔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무조건 사랑하고 미치도록 그립고 막 그런 사람을 만나고 막찐 사랑을 만나셔야 할 필요도 없고요. 예, 스스로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예, 그냥 예, 뭐 만나시는 거예요. 예, 뭐 잘못된 거 있습니까? 예, 아니죠. 그죠? 여신입니다, 여신. 정말 정말 가만히 있어도 예, 여러분에게 이런 뉴페가 들어올 거예요. 만약에 아 너무 아 그래도 너무 연하고 예, 아 내가 예, 정신 차려야지 뭐 그러시다면은 계속 이렇게 뗏목 타고 바다 위에 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이 조이 왕관 쓴 토끼 즐거움의 세계로 가시는 겁니다. 물론 자, 새로운 사랑이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으로 인해서 공허함이 채워지진 않을 거예요. 찐 사랑하고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 왜냐면요. 예. 겉은 번지르르 해요. 여러분이 의지할 수 있는 뭐 그러시겠지만 속마음은 굉장히 애예요. 아, 스트레스 받으실 거예요. 아, 진짜 무슨 막내 동생 하나 데리고 다니는 그런 느낌 드실 거예요. 결코 예. 뭐 외로움이나 뭐 공허한 마음이 채워지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뭐 연애가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완벽한 건 없죠. 그런 서로 간의 티격거림, 티격태격, 그리고 모자란 부분을 또 서로 채워주기도 하고요. 그런 게뭐 연애겠죠. 예. 너무 해피하기만 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그죠? 11월 여러분들에게 들어오는 뉴 러브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유 내가 무슨 아 정신 차려야지 내가 이 나이에 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뗏목 타고 바다 위에 계시면 되는 거고요.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11월달 키워드는요. 예, 그냥 즐거움이에요. 많이 생각하지 마시고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에게 좋다고 그러는 그런 사람, 예, 그런 사람과 즐거운 시간 가지시면 되고요. 예. 연합니다. 그리고 여신이라는 타로가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도 예, 눈에 띌 거예요, 여러분이. 그게 예, 11월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예, 눈에 띄는 그런 기운이 들어와 있네요. 반짝반짝 하실 거예요. 이성들이 여러분들을 봤을 때는. 예. 철이 없네요. 예. 인생 얘기 여러분 앞에서 뭐든지 나이는 어리지만 이겨보려고 하고요. 내가 너를 꼬셨다. 그렇게 생각하는 예, 분이세요.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요. 예,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셨으면 좋겠고. 자, 그럼 내 사랑의 해다 가보겠습니다. 솔로이신 분들 예, 뉴 러브니까 11월, 심심하진 않으시겠네요. 사랑이 찾아올 것이다. 뭐, 더, 뭐, 어떤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예. 퍼펙입니다. 퍼펙. 예. 뉴 러브. 예, 뉴 러브고요. 예. 사랑이 찾아올 것이다. 여러분은 여신이에요. 어딜 가도
반짝반짝 거리는 게 여러분입니다. 이성들의 눈에 띄일 거고요. 어차피 예. 인생을 즐겨라. 아버님은 말하셨지? 인생을 즐겨라. 그죠? 그거 아시죠? 사랑이 찾아올 것이다. 그게 솔로이신 여러분들의 11월입니다. 자, 마지막 타로 한번 가볼게요. 이겁니다. 달의 타로고 변덕이에요. 달의 타로고 변덕이고요.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요. 사실 여기 달이 하나 있었습니다. 달은 변화를 상징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변덕입니다. 이분으로 인해서 찐사랑을 뭐 마음이 허전한 마음이 완벽하게 채워지고 찐사랑을 만났다 그건 아니에요. 제가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중요한 건 예. 자, 뗏목 타고 그냥 망망대에 예, 계속 계실 건지 아니면은 이렇게 새로운 사람 들어왔을 때 일단 만나야지 인생의 스텝 하나가 나아가는 겁니다. 계속 혼자서 외롭게 지내실 건 아니에요. 들어왔으니 저는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 여러분의 등을 떠밀겠습니다. 괜찮아요. 일단은 뭐가 됐든지 간에 즐거움 가보세요. 11월 제가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 여러분 등 떠밀게요. 선택하시고 한번 나아가 보세요. 응원드립니다. 복타 복타. 11월에 솔로 연애운 마지막 네 번째 선택지 이 소를 선택하신 여러분 예 소입니다. 소. 자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솔로 여러분들의 11월 연애운이고요. 자 이 소의 타로를 말씀드리면요. 요거 그냥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예. 사랑을 먼저 표현하라는 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이 소거든요. 자, 사랑을 먼저 여러분이 나서서 좀 주래요. 자, 제가 100%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예, 이성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그 사람이에요. 뭐 말로는 내가 뭐 남자 없고 여자 없고 뭐 아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니 거짓말 하지 마세요. 제가 딱 잘라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은 나쁜 남자예요. 아 나쁜 여자예요. 그것도 아주 나쁜 여자입니다. 이성들의 마음을 쥐 흔들어 놓고 그리고 약간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서 예, 상대방 이성이 좀 어리둥절해요. 아마 아니 왜 나는 잘 된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예, 나한테 냉정하게 굴면서 예,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요 예, 이성을 만나고 남자를 만나고 여자를 만나고 솔로 탈출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 순간 아 뭐라고 말씀드리죠? 그냥 아 나 그냥 입에 붙은 거예요. 아 나 외로워 이런 걸 즐기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주변에는 이성들이 흘러넘친다? 뭐 어쨌든 없을 수가 없어요. 여기 악마가 있는데요. 이 십창을 들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이에요. 예. 자, 여러분 이렇게 11월 지나잖아요. 그럼 12월도 이렇게 지나갈 거고 예. 내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제가 뭐 약간 저주를 퍼붓는다 그게 아니라요. 여러분 스스로의 이 마음을 지금 좀 변화시켜야 돼요. 자, 쌍둥이가 서로 인상을 쓰고 노려보고 있습니다. 요런 타로가 나와줬네요. 예. 너무 까다롭고요. 예. 한순간에 마음이 돌변하는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당황스러운 거죠. 뭐지? 나는 잘 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 내 마음을 표현했고 받아줬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도 갑자기 저렇게 냉랭하게 나오다니. 상대방을 당황시킬 수가 있습니다. 제가 뭐 감히 말씀드리는데 이게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연애 스타일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11월에도 좀 반복될 것이다. 예,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다만 여기 소울메이트라는 타로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예. 자, 끝이 좋아야 되는 거고요.
어디서 어떻게 인생 살다 보면 다시 마주칠지 모르는 거예요. 내 적을 적어도 나를 욕하고 뒤돌아서서 나한테 감정을 품을 만한 그런 사람을 만드실 필요는 없어요. 모두 여러분을 뭐 사랑하게 만들 필요도 없지만 그렇다고 적을 만드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소울메이트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이 좀 악마고 여사제예요. 좀 까탈스럽네요. 항상 돌변하는 건 여러분이에요. 자, 어리석음, 바보의 타로도 있네요. 자, 그러지 마시고요. 11월 좀 잘 대해주세요. 제가 단언컨대 여러분들이 뭐 잘 대해주신다고 해도, 따뜻하게 말 한마디 건네주신다고 해도 그분들이요, 착각하진 않아요. 그냥 고마워할 거예요. 그거를 뭐 오히려 지금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오해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이시고요. 지인들이고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이럴 때 꼭 솔로 탈출, 누군가를 만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적어도 적으로 돌리지는 말아 주세요. 자, 이 상황을 보아하니 어차피 여러분 눈에 차는 그런 사람은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입으로 나는 솔로야, 너무 외로워, 도대체 어디 가서 여자, 어디 가서 뭐 이성을 만나, 뭐 남자 혹은 여자를 만나야 될지 모르겠어라고 입으로만 그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주변에 좋은 분들 많으니까 저는 굳이 여기서 여러분 뭐 아쉽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솔로 탈출 못하게 돼서 어떡하죠 라는 말씀 드리지 않을게요. 여러분 뭐 주변에 지인들 많아요. 남자들, 여자들, 이성들 많고요. 11월도 변함없이 여러분은 뭐 말로는 외롭다고 얘기하지만 복잡하실 거예요. 이성 문제에서만큼은 복잡하실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더 사이다 돌직구 날리면요. 자, 아무도 못 말려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변화시키지 않는 한은 여러분의 연애 외로움은 11월이 지나서도 이어질 거고요. 제가 과감하게 조언을 드리자면 일단은 주변 사람들을 좀 지인으로 잘 두시고요. 좀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보세요. 자, 워워 하시고요. 오히려 지금 이성 간의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시는 게 여러분이에요. 악마. 그리고 조금 마음을 열었다가 까탈스러워지면서 또 벽을 치는 게 여러분이시고요. 일단은 11월은 지인들, 옆에 있는 이성들 좀 챙겨주시면서, 적어도, 그분들 마음에 상처는 주지 마셔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서 11월 살짝 지나시면은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마음을 좀 다독이신다면요. 먼저 사랑을 주시래요. 주변에 소울메이트로 불릴 만한 영양가 있는 분들 많고요. 오히려 그분들에게, 그분들을 좀 헷갈리게 하는 사람. 뭐지? 넌잘 됐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벽을 치네. 차갑게 변했네. 그게 여러분들이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사제다. 그게, 뭐, 연애 스타일이라면 스타일일 수도 있고요. 11월 달에도 이어지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내 사랑의 해답 가볼게요. 집중하라. 자, 그렇습니다. 집중하라. 뭐, 요 정도면은 아주 적절한 대답이 아니었을까. 집중하십시오. 자, 집중만 하시면 여러분들이 선택과 결정 내리시고, 한 사람한테 집중만 하시면 솔로 탈출은 뭐 일도 아닙니다. 자, 악마가 또 나아졌네요. 그리고 또 악마가 나아졌고요.
자, 여러분 주변에는 여러분들이 달라지시지 않는다면 악마야, 악마. 악마와 악마. 비슷비슷한 사람들만 또 엮이면서 솔로 탈출은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거 제가 주의사항 말씀드릴게요. 11월 달은 주변에 있는 사람 챙기시면서 좀 복잡하게 얽힌 관계들을 정리하시면 어느 사람이 소중하고 어느 사람은 정말 악마, 나한테 영향가가 없는지 답이 나오실 거예요. 집중하십시오. 집중하신다면 11월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당장이라도 솔탈 하실 수 있는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솔탈 하시게 될 거고요. 응원드리겠습니다. 복탁.